요즘에 제가 동영상을 뭐 많이 올리는데 뭐 저도 같은 아마추어로 제가 뭐 저는 여러 가지 많이 누구한테 배워서 그걸 빨리 가는 것보다 여러 가지 많이 알아내는 재미로 연습을 하는 편이라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연습을 많이 하면서 뭐 이렇게 알아낸 거를 동영상으로 올려놓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동영상 올리는 게 재밌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프로들이 이제 선생님들이랑 프로님들이 이제 가장 얘기 많이 하는 딱두 개. 그립에 힘 빼고 그 다음에 헤드업 하지 마라. 그둘 중에 그립에 힘 빼는 거는 전에 꽉쥐고 올렸다가 내리는 걸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헤드업 하는 거. 헤드업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나름 연습하는 거, 제가 연습을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릴까. 연습을 하고 좀 도움을 받았다. 헤드업이란 결국 이제 공을 치고 눈으로 확인을 할. 내가 날아간 걸 확인을 할. 근데 그 확인을 하는 방법이 아마추어들은 치고 내가 그냥 똑바로 서서 일자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공을 이제 뭐 PGA 프로나 LPGA 프로들 보면은 공을 에이밍을 할때 그냥 아마추어는 이렇게 에이밍을 하고 이렇게 와서 대강 보더라도 이렇게 그냥 보는 게 익숙한데, 프로들은 에이밍을 할 때도 오른손을 놓고 이렇게 보고 고개를 이렇게 똑바로 뭔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닌 사선으로 약간 투수 언더슬로 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보고, 그리고 공도 치고 나서 확인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날아가네.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헤드업을 하더라도 공을 직접 확인을 하더라도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확인하는 거랑 프로들이 이렇게 확인하는 거랑 좀 느낌이 있대. 자세나 자세 유지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많이 차이 나는데, 그렇다고 아마추어한테 또 공을 이렇게 확인하라고 하면 그것도 익숙해지는데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그냥 헤드업을 안 하는 방법 중에, 제가 쓰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스크린을 많이 하고 필드를 나갈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스크린 연습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라도 헤드업을 좀안 하자라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게 헤드업이랑 결국 아까 말했지만 눈으로 공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눈으로 확인하는 거 말고 내가 그냥 여기서 치면은 뭔가 소리가, 골프공을 치는 소리가 딱 하고 나는데, 이게 스크린의 연습장은 천이 있으니까 이 소리가 공을 딱 치자마자, 천을 치는 소리가 딱턱 하는 소리가, 이쪽에서 들리는데, 이거를 소리로 확인을 하면은 눈으로 쫓아가면 헤드업이 돼. 공을 확인을 하면 이걸 소리로 확인하면 소리로 확인하려고 하면 이 헤드업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사람은 뭔가 내가 눈앞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면 이 소리에 집중을 잘안 하는데, 내 귀에서 뭔가 내가 안 보이는 곳에 소리 딱 들리면은 일단 소리부터 집중. 내가 뭔가 고개를 돌리고 눈앞에 있는 소리는 잘 시선이 가니까 소리에 집중이 안 되는데, 소리가 들으면 일단은 내가 여기에 뭔가 귀를 기울이려면은 뭔가 고개를 반대쪽으로, 오히려 반대쪽으로, 저기서 이제 막 떠든다, 사람들이 떠드는데 그 소리가 궁금하다 싶으면 고개를 돌려서 보는 게 아닌 뭔가 그쪽 편으로 귀를 가까이 하고 목을 있는 쪽 반대편으로 오히려 돌리고 귀를 멀 가까이 가는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활용하면 이제 헤드업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고 나서 내가 이 가는 느낌, 공이 어느 정도 간다는 느낌을 여기서 내가 직접 확인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천을 치는 이 소리로 판단을 해서, 아, 내가 이 정도 날라갔구나, 이 정도 날라갔구나, 그런 걸 자꾸 소리를 듣다가 보면은
내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오히려 머리가 뒤로 빠지고 이 상태가 이렇게 가면은 내가 헤드업도 고개를 안 돌 소리에 집중하니까 고개를 안 돌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리를 실제로 뭐 옛날에 풀 스윙 골프라고 여기 센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센서를 지나가면서 거기에 마이크가 달려가지고 이 천을 때리는 소리가 센서도 물론 속도를 판단을 하지만 이 천을 때리는 소리가 마이크에 입력이 돼서 또 속도를 판단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속도가 빠르면 공을 세게 치면은 요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공이 세게 나갔다 요 정도의 소리의 증폭이 한 뭐 공의 시속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센서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소리를 얼마나 크게 내느냐가 공을 보내는 그걸 얼마나 확인하느냐가 내가 공을 눈으로 안 쫓아가도 내가 얼마나 쳤을지 상상을 아 이 정도 빵 소리 나네 좀 멀리 나가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헤드업을 안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돼서 요즘에는 그냥 소리로 본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쉬고 나서 소리로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 소리를 들으려면은 그래서 이제 이 소리로 판단할 때 처음에는 그냥 이때까지는 여기 있는 천의 소리를 내가 그냥 치면은 이렇게 해서 뻥 하는 소리만 뭐 들리기만 들리지 내가 직접 확인하려고는 안 해 봤을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살살 치면서 이 왼 소리가 왼쪽 귀에 딱 이렇게 왼쪽 귀에 딱딱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거를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는 연습을 이렇게 탁탁 하는 소리를 듣는데 귀를 기울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마추어는 이제 프로님이나 선생님들이 아무리 뭔가의 좋은 방법을 하나를 알려줘도 그거를 연습을 안 하는 게 제일 왜냐면 뭐 만약에 뭐 그립을 하나 해가지고 그립을 잡는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도 그 그립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내가 뭔가 내가 그냥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날린다라든지 그것보다는 그립을 자꾸 체크하고 그립이 이렇게 하면서 그 그립이 익숙해질 때까지 무수한 시간 동안 하나의 그 반복된 동작을 계속 하면서 자기 몸이 스스로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아마추어는 제일 큰 게 그런 하나의 반복을 하는 거를 지겨워하기 때문에 재미없어하고 지겨워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도 그걸 몸에 집어넣는 작업이 지겨우면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저도 몸을 가르치는 직업이라서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할 때 재밌게 할 수 있어야지 내가 재미가 있어야지 그게 조금이나마 내가 연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이제 소리를 처음에는 조금씩 소리를 판별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일단 아마추어는 거리가 중요하니까 나중에는 어떤 느낌으로 이제 연습을 하냐면 결국에는 이 아까 말했지만 이 소리가 크면은 거리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이 소리를 어떻게 크게 낼까? 이 정도 소리가 들리네. 그러면은 뭐 어떤 아이언을 잡든 뭐 드라이버를 잡든 뭐 아이언을 잡든 내가 칠 수 있는 가장 풀 스윙 해서 들리는 소리를 이렇게 소리를 냈을 때 뭐 50도 웨지가
이게 52도인데 50도로 꺾어놔서 50도 엣지가 80m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어떻게 거리를 늘려가지고 직접 보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소리만 키운다는 생각. 더 멀리 보내면 101m니까 지금 101m니까 내가 스윙을 해서 공을 치고 이렇게 뭐 멀리 보낸다라기보다는 여기 들리는 소리를 아까 80m 보내는 거 느낌에 있는 그 소리 듣는 거를 더 크게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렸으니까 거리가 더 나가는 효과가. 그래서 뭐 아마추어는 일단 드라이버 연습을 하는 걸 제일 좋아하니까 연습장에서 드라이버 연습을 할 때도 이거는 요 스크린은 이제 무서운 천이라서 소리가 많이 안 들리는 천이고 좀 두꺼운데 연습장은 드라이버 치면 뻥뻥 소리 들리니까 그거를 내가 거리를 내고 싶다 그러면 자꾸 스윙이나 이런 것들이나 그런 거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오늘은 이제 좀 색다르게 소리를 어떻게 키울까. 그러면 자꾸 소리를 확인해. 내 귀에 들리는 뻥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야지 그 소리를 키우는. 소리를 키우는데 집중을 해서 소리가 좀 크게 들리네. 그러면 여기에 공이 맞는 깡 하는 소리와 드라이버는 동시에 들리기 때문에 깡 하는 소리와 이게 뻥 하는 소리가 결국에는 내 귀에 커지면 커질수록 거리가 더 나니까 자꾸 소리를 확인을 하면은 저절로 헤드업을 안 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요즘에는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절대 저는 춤을 가르치는 직업이라서 춤도 마찬가지고 절대 내가 여기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나서 뭐 어디론가 춤을 춘다 그때 뭔가 내가 그냥 즐기려고 하면은 바로 다시 도루묵이 되는 것처럼 골프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연습장에서 스크린 천으로 천을 때려서 이렇게 해서 이 소리를 확인한다고 해도 게임에 들어가서 그거를 안 해보면은 이 도루묵이 되는 게임에서 그냥 소리를 아무리 연습장에서 해도 게임에서 그냥 또 확인을 하면은 바로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직접 스크린에 치면은 이거를 18홀 내내 그리고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됐든 헤드업을 정말 안 하고 싶으면 스크린을 치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어요. 연습하는 동안에 아무리 해도 스크린을 치거나 필드 나가서 이걸 안 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연습을 한 거를 몸에 익숙해지려면 무조건 게임에서 써먹어요. 게임에서 안 써먹으면 절대 몸에 안 익숙해지니까 게임에서 게임에 들어가서 이제 소리만 내가 정말 오늘은 마음을 딱 가다듬고 점수나 이런 것보다는 헤드업을 안 하고 싶으면 게임에 들어가서 이제 게임을 시작을 하니까 소리만 소리 이런 느낌으로 살살 치긴 살살 쳤는데 그래도 뭐 그러면 요 정도 소리가 뭐 213m 나갔다. 그러면 149 일단은 소리 확인하려면 조금 뭐 뻥뻥 치기보다는 소리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길게 잡고 149, 6번으로 그냥 소리를 뭔가 대강 치면 아직까지 탑볼병이 있어가지고
45m니까 여기서 어느 레슨 때부터 뭐 그립이라든지 백스윙 이런 거 말고 치는 건 좀 빨리빨리 치고, 왜냐면 감각을 기르려면 생각이 많아지면 결국 그냥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각을 기를 때는 그냥 빨리빨리 45 그냥 보고 내가 아 소리를 요 정도 되면은 이렇게 가는. 오 붙었다. 오케이. 이렇게 게임에서 게임을 18호 내내 이걸 안 해보면은 절대 감각을 늘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게임에서 좀 이렇게 18호를 동안 게임에서 좀 하셨으면 이게 몸에 익숙해지는 데 좋을 것 같아서 와서 101m 소리만 어 소리 나 그러면 뭐 근처가 핀 근처까지 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뭐 우드를 치더라도 게임에서 소리를 소리를 확인하려면 왼쪽 귀로 소리를 해야 돼. 절대 머리가 가면 이게 눈으로 소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왼쪽 귀로 소리를. All right, look at that. 120 yards or so. 110m. 9번으로 소리를. 확인, 오케이. 스톱! 오케이, 붙었다. 그럼 뭐 소리를 확인한다고 이렇게 뭔가 풀샷을 딱 다 안 하는 것처럼 해도 제갈거리는 과거, 오히려 헤드업을 안 하고 헤드업을 딱 안 하고 뭔가 이렇게 몸은 잡아주고 팔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갈 수도 있고, 몸을 잡고 팔을 못 통과시키는 사람은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소리에 딱 집중을 하고 몸을 계속 유지를 하니까 공의 컨택도 오히려 더 좋아져서 더 뭔가 공이 잘 날아가는 효과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 게임을 하면서 절대 연습장에서는 아 소리의 느낌만 그냥 뻥뻥 치면서 내가 소리를 키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익숙해지려고 헤드업을 안 하는 방법은 게임에서 안 해버리면 절대 몸에 안 익숙해지니까 게임에서 좀 하셨으면 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 그래서 소리를 아 이 정도 소리 그러면 이 정도 소리가 뭐 살살 쳐서 뭐 200m 가니까 133m에 뭘 약간 러프니까 8번 잡고 그냥 소리만 확인한다 생각하고 소리만 에이씨 짧아 그리고 어프로치도 마찬가지 26m. 어프로치는 맞고 여기 있는 어프로치 큰 거는 뭐 드라이버나 이렇게 빨리 날아가는 큰 소리는 요 공 맞는 소리보다는 여기 있는 이 천소리가 더 잘 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프로치 할 때는 천소리보다 이 공소리가 잘 들으니까 공소리에 집중을 해서 만약에 26m 뭐 그냥 대강에서 피칭으로 굴린다 이 공소리를 딱 하는 이 소리를 집중을 하고 런이 많아서 좀 길었는데 그래도 이 소리에 집중을 하고 어쨌든 요 소리든 저 소리든 소리에 집중을 하면은 사람은 뭔가 여기서 내가 소리에 집중을 하면은 특히 우리는 왼쪽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내가 헤드업을 안 하고 거기 공을 안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소리에 딱 집중을 하는 순간 내가 뭔가 소리가 들리는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더 기울이고 귀가 따라가게 되니까 머리가 안 따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절대 어느 정도 된다고 내가 이걸 스탑을 하지 말고 뭐 어차피 게임을 할때뭐 직접 해가지고 헤드업을 하면 미스샷도 나고 잘 슬라이스도 나고 안 되니까 이거를 소리로 확인하는 걸 하면은 오히려 점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뭐 풀샷을 하고 피니쉬를 정확하게 안 잡아도 계속 소리만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도 이렇게 게임을 해도 뭐 점수가 달라질 거고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계속 게임에서 이렇게 하면은 몸에 익숙해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내가 좀 확인을 하려고 해도 이좀 기다리는 공을 빨리 확인하는 게좀 기다려서 확인을 하는 그렇게 헤드업을 좀안할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게임에서 137 무조건 게임에서 오, 이 정도 소리. 오, 좋은데? 많이 짧았네. 이렇게. 소리로 판단. 소리를 들었을 때내 느낌과 내가 찾으려 하는 맞는 느낌과 소리만으로 내가 감각을 키우면은 그 눈으로 쫓아가는 헤드업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팅도 마찬가지. 이거는 오토 퍼팅이라서 그냥 그린에 온 올라가면은 컨시드 받고 다운 올라가는데 퍼팅도 마찬가지. 이렇게 소리로 참 하는 느낌으로 계속 소리를 확인하려고 하면 헤드업이 좀 방지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제가 이제 많이 보고 있어서 계속 소리로 확인하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헤드업이 심한 사람은.